자, 그러면 직무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도 궁금하겠죠. 이게 가장 궁금하겠죠. 한번 볼까요? 자, 가장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한번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생각하는 알고 있는 모든 대기업에는 보안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부서라는 게뭐 IT 보안 또 포함을 하겠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IT 보안이에요. IT 보안. 뭐 물리 보안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보 보안은 IT 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사실 보안 부서가 있긴 하지만요. 그 회사의 어떤 문화나 아니면 그 보안 부서가 생기게 된 어떤 계기에 따라서 그 회사의 어떤 그 보안 부서의 입지나 그 보안 부서의 역할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진짜 말 그대로 어떤 회사에서는 그뭐 보안이라는 거에 특화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IT 부서에서 보안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 부서인데 그 중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보안 관련된 대응을 하고 어떤 뭐 사고가 났으면은 그 사고에 대한 대응 가이드를 뭐 전파를 하고 뭐 교육도 진행을 하고 뭐 외부 전문가도 모셔오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신규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점검 이런 것들도 본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거나 이러한 규모도 있을 거고. 또 반대의 케이스는 어떤 보안이라는 거에 특화된 그리고 이제 특화된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회사에는 단순히 보안 부서만 담당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안을 하는 조직 자체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조그그 조직 안에 어떤 부서에서는 악성 코드 분석도 따로 하고 뭐 침해 사고 분석도 하고 포렌식도 하고 뭐 어떤 부서에서는 뭐 해킹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각기 다른 그 문화가 있고 어떤 그 보안 부서의 지위가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네, 나오고. 대기업이라고 뭔가 그 회사의 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기술을 놓는다, 회사 일만 한다라는 관점의 보안 업무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한 회사도 있는데 정말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고 전문 기술을 계속 닦아나갈 수 있는 대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고 뭔가 뭐 단순히 그런 어떤 또막 이미지를 한정 짓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장점이 뭐 돈도 많이 받긴 하겠지만 어떤 교육이나 이런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평가에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일정 수준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좋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제 실력 있는 분들, 정말, 우리 업계에서 인정하는 분들은 중소기업도 많이 가 계시고, 대기업도 많이 가 계세요. 뭐, 실력을 키우려면 무조건 중소기업을 간다. 이것도 꼭,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소기업은 보안 회사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흔히 이제, 보안 회사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이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속하는데,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안랩 같은 경우에도 중견기업이, 여기서 속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중소 규모의 보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사업 영역이 특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안 컨설팅 전문 회사, 악성 코드 분석 전문 회사, 혹은 백신 개발 회사, 백신 개발하려면 악성 코드 분석도 뭐 따로 같이 하긴 해야겠죠. 뭐, 디지털 포렌식 회사, 전문 회사,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 영역이 특화되어 있고요.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보안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연구소까지 두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균 연봉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단 낮겠지만, 그 정말 알짜배기 실력자들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가나 중소기업을 가나 제 생각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기업이 좀더 높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하나 큰 차이점이라면요. 여러분들이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직접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게 힘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만들어 나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직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일을 끝내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끝내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돋보일 수 있다라는 거가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강점이 될수 있겠네요. 근데 물론 대기업에서도 내가 실력이 좋으면 그걸 어필을 하면은 그걸 인정받는 환경이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좀 이제 극단적인 예로 봤을 때, 대기업은 아무래도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우선시 되는 거고, 중소기업은 그런 게 조금 덜하기 때문에 좀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근데 유동적으로 움직인다고 그게 좋은 건가? 무작정 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을 한번, 모두 한 번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구소가 있네요.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도 있고 민간 연구소도 있어요. 민간 연구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기업에 딸려 있는 연구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연구소에서도 보안 연구만 하는 또 조직도 있을 거고, 뭐 보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데 그중에 보안을 또 보안도 포함을 하는 그런 연구소도 있을 거고, 말 그대로 보안 기술 연구를 하는 겁니다. 뭐 아직까지 잘그 알려지지 않은 선행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있을 거고,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기술이긴 하나 어떤 체계화가 돼 있지 않은 그런 기술을 연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대부분 연구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로 이제 최소한 석사 정도 이상을 하고 나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연구소기 때문에 그 석사 대학원이라는 그곳 자체가 사실 뭐 연구과제 뭐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하지만 논문을 남기잖아요.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연구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찾고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을 연마를 하고, 그거를 기술을 구현을 해서 논문으로 결과물 산출물을 내거나 뭐 특허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대학원에 어떻게 보면 큰 프로세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원에서 하는 일들이 연구소랑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학원 출신들이 연구소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구소에서도 어떤 최소한의 학위로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석사, 박사가 있어야지 연구소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사만 있어도 연구소를 갈 수도 있고요. 그 학사만 갈수 있는 직무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학사로 가더라도 실력이 좋으면은 입사를 해서 그 안에서 또 학위를 딸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제 뭐 대체적으로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면 연구소로 갈수 있는 길이 좀더 많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뭐 국정원도 포함을 하고 경찰도 포함을 하고 법원 뭐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군대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세개 정도로 보면은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이제 뭐 카더라입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뽑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채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특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채 같은 경우에는 보안 기술보다는 여러분들의 그릇을 보고, 그 그릇을 보고 뽑은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하는 그런 맥락이고, 이제 특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술을 보고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진짜 정보기관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공채로 갈 것이냐 특채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는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찰에도 사이버수사대가 있고, 군대에서도 사이버사령부가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수사대에 뭐 특채 공채 다 있고요. 군대 같은 경우에, 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뭔가 특채, 공채 이런 식으로 뽑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 뭐 뽑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좀 실력 있는 분들은 군대를 뭐 사이버사령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기무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군 안에서도 정보기관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있어요. 아, 이건 뒤에 이제, 뒤에서 얘기 드려야겠는데, 어쨌든 가려면 다 방법은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 그리고 이제 뭐랄까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멋있어 보이고 한다고 갈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사명감, 뭐 경찰, 군대도 마찬가지고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똘똘 무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길이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꿈꿔볼 만하다. 아, 뭐 제가 이게 남자라면이라고 해서 뭐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대부분 남자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뭔가 남자라면 딱 이렇게 정장 딱 빼입고 뭐 정보기관 같은 데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아놓은 거고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공기관과 대학원이 있는데 대학원 먼저 설명드리면은 대학원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고 석박사 통합 과정이 있어요. 근데 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2년 정도로 끝나고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업을 듣고 하는 그 정규 과정은 2년이지만 그 단순히 그 수업을 다 들었다고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업만 들으면 수료를 하는 거고요. 그 졸업 요건에 충족하는 논문을 내야지 졸업이라는 걸로 인정이 되는데 석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정도 안에 뭐 여러 다양한 그 연구실에 소속이 되고 연구실에서 주어주는 그 연구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도 하고 자체적으로 뭐 스터디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수업도 듣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석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뭔가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기보다는 적어도 그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좀 해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그 프로젝트나 연구 과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보안 분야를 한번 직접 경험해봤다라는 그런 것들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맥이 또 크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원이랑 연계해서 많이 연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학원은 사실 인맥을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뭐 이거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그냥 이렇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진짜 정말 나는 연구해보고 싶어 정보보안 분야에서 막 굵직한 거 하나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박사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박사도 물론 뭐 파트타임으로 회사 다니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풀타임으로 박사에 전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파트타임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보통 박사의 졸업 요건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논문을 보통 한 3개 정도를 써야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사실 인정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떠한 결과물을 내려면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풀타임을 하지 않고서는 참 힘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사를 이제 진학을 하셔놓고 수료로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석사도 엄청 많아요. 네, 석사도 졸업 못한 분들도 많아요. 뭐 그런 분들이 뭐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회사 다니면서 하기는 힘들다, 대학원은.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뭐 무슨 공사, 뭐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 뭐 인삼, 뭐 인삼공, 담배, 인삼공사, 뭐 조폐공 뭐 어쨌든 많잖아요. 근데 분야가 워낙에 뭐 문화와 관련된 것도 있고 경제와 관련된 것도 있고 뭐 보안과 관련된 것도 있고 금융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보안 전문 어떤 공사도 있고요. 근데 조직이 워낙에 다양하고 규모도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딱 하나로 싸집어서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연구소 성격도 있고요. 단순히 어떤 그냥 일반 기업에서 있는 보안부서 역할을 하는 그런 일만 하는 곳도 있고요. 정말 전면에서 그 외부의 공격을 우리나라의 어떤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공격을 막고 정말 싸우는 그런 조직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우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보안업,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만약에 있다면, 그 회사에서 보안 직무를 어떻게 뽑는지, 그리고 공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보안은 특채로 따로 뽑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사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사실 이거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공공기관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곳, 어디서 일할 수 있는 곳, 어디서 일할 수 있는지 많이 배웠는데, 사실 이것도 말 그대로 직무랑 마찬가지로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지 못하는 여러한 또 새로운 카테고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요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진학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한번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